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8월 21일 화요일인데요. 자, 내일 20일, 23일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지금 반등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강하게 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068억, 최근 규모 중에 최고 강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1128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특히 기관이 1371억 가치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고요. 선물도 4090계약 매수. 자, 기관도 1148계약 매수. 자, 그동안에 매도세 유지하던 콜도 환매수 들어온 것 같습니다. 62억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 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면서 강한 반등세 나와서 코스피 시장 플러스 0.99%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2.26% 강한 상승세. 자, 20일 이평선 대본에 뛰어넘으면서 반등시도 나오고, 닥터K가 여기인금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한 이후로, 자, 추세 좋게 코스닥의 거래소, 코스닥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자, 그동안에 코스닥 편입 안 하다가 같이 편입해 주었습니다. 닥터K가 비교적 시장에 대한 비유, 정확도 높다. 다시 한번 저의 강점이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2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전에 형성했던 상승 추세 선의 저항도 같이 지금 도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강하게 갭 상승해서 뛰어넘어주면 최고 좋은 것이고요. 자,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도 보시게 되면 플러스 0.08, 별 문제 없어요. 현재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도 0.09,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제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해외시장 아시아 시장도 한번 체크해보죠. 자, 아시아권의 대만 플러스 0.87 상승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니케이 플러스 0.09. 니케이 0.09? 저 하락했다가 들어 올렸네요, 그죠? 그리고 상해종합 플러스 1.32. 자,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일단 희망적인 상황으로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비교적 저점 구간인 1180원으로 환율도 지금 적당히 내려왔으니까 큰 문제 없어요. 외국계 자금 이탈 이제 걱정은 조금 한시름은 놓았다. 11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위험한 환율 부분도 진정세 접어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전강판 한번 보자면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 방송 들으신 분들, 자, 오늘 IT 오늘 좋을 거다 했습니다. 좋았어요, 그죠? 삼성전기 7% 날랐네요. 삼성전자 오늘 사라 그랬어요. 44,100원에서 사 2% 올랐어요 오늘. 자, 하이닉스도 4.95%. 오늘 IT 강세 아침에 예측했는데 정확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강하고요. 코스닥 IT도 강합니다. 조선주 쉬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건설주 남북경협 관련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자, 지금 남북 이산가족들 상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북경협 내지는 북미 간의 비핵화 내지는 종전선언, 그것이 일단락이 어느 시점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런 전망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에 대한 희망이 아주 강합니다. 꼭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철강 강세 포스코, 오늘 자동차는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현대차 한 3일 연속으로 올라간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볼까요? 옆에 보고 있는데, 자,
20일에서 조금 저항받고 있고요. 아, 이것은 나중에 체크해 보면 될 것이고요. 증권주 오래간만에 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 강한 상승세. 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가 많이 포진화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쇼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인지 아니면 신규 매수 물량인지 몰라도 기관 외국인이 대규모로 지금 코스닥에 1000억대 이상 양대 메이저 같이 드롬으로 해가지고 코스닥의 바이오 주들 상당한 폭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한 흐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리콘웍스 추천해 준거 수익 났죠? 고맙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잘 참고하시면 좋죠? 김윤사님도 실리콘웍스 들고 있어요. 참 눈치도 빠르셔. 실리콘웍스 간다 그랬어요. 왜 간다 그러는가 하면 나중에 챙겨보겠지만 모양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죠? 여기가 깨지도 밑에 비빌 언덕이 있다. 지지권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저항대를 돌파를 강하게 했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스무스하게 옆으로 움직인다? 오늘 외국계 또 들어왔네요. 기관 외국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사야지. 뭘 삽니까, 그러면? 그죠? 코스닥 하나라도 가지고 있었어야죠. 하나 또안 가지고 있고 손가락 빨았으면 부끄러울 뻔했습니다. 하나 추가했는데, 이거 49,000원, 48,000원 이상 갈수 있어 보이는 모양이다. 쉽게 던지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돌파하고 이제 시작해요. 한 5만 원대까지 이상 노려볼 겁니다. 적당하니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던지지 마세요. 1차는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도 위치하고 전고점 상단 여기 48,000원대가 1차 저항선이겠습니다만 적당하니 눌리면 대응 빨리빨리 못하겠다 싶으면 자 47,000원까지 정도 밀리는 거 용인하십시오. 한번더 띄울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실리콘웍스부터 먼저 말씀드렸고요. 메모도 좀 하죠. 잠깐만요. 자, 3전 수익 중이다. 그쵸? 닥터K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라 그랬습니다. 70% 이상 구성해 나가라 그랬고 발 빠르게 대응할 줄 아는 우리 지우 선수나 경험 좀 있는 분들은 100% 채우라 했습니다. 실패했겠습니까? 성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포트폴리오 채워나가라 그랬어요. 하루 주춤했지만 대본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벌써 여기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쵸?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전부터 매입했습니다. 여기 거 물론 뭐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3.58%가 작습니까? 여러분들 작진 않아요. 오늘로 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 채팅 잠깐 읽어보고 할게요. 삼성전자 수익 났다. 실리콘웍스 수익 났다. 그러면 수익을 확정 짓고 나면요. 밑에 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 있으니까. 손가락 밑으로 막 꽂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입이 쑥 들어가게 밑에 수익 났다. 수익 났으니까. 수익 났으면 그렇게 좀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저를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볼게요. 삼성전자 아침에 사자 그랬어요. 왜 사자 그랬느냐? 반등 조짐 체크했거든요. 아침에 풋옵션 개인이 포기 안 했습니다. 아침에 체크리스트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터날 것 같은 느낌 1000억 정도 제가 사 들어오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사 들어왔어요. 코스닥 마찬가지고 선물 안 줄일 것 같다. 굿이다. 풋이 10매덕, 16억인가 아침에 매수세였거든요. 그죠? 17억 매수세였습니다. 이거 안 줄이는 한쭉 간다 그랬어요. 결국은 오후에 버티다 버티다 안 돼가 던졌는데 벌써 시장은 저만 치면 위로 가 있었기 때문에 풋옵션 박살났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콜옵션도 매수하고 있다. 벨이 굿이다. 중반에 이것은 말씀드렸고 걱정할 거 없다. 게임 끝났다고 제가 채팅방에 날렸습니다. 게임 끝났다고. 게임 끝났습니다. 매수세가. 오늘로 끝나느냐? 내일 아마 갭상승에 띄울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럼 못 따라와요. 미리 못 샀던 사람들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미리 산 우리는 수익 적당히 챙기고 2312이 정도를 단기 목표치로 잡고 여기서 헤딩할 때좀 적당히 끊어내고 다른 종목도 갈아탈 겁니다.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와 같이 많이 하는 분들이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인 위주의 안정적인 포트 꾸린 겁니다. 삼성전자 아침에 4한 이후에 2% 날랐고, LG화학 약간 주춤한데 다시 들어올렸어요. 양이 있냐? 양양아, 걱정하지 마라.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 다음 타자야, 다음 타자. 오늘 잠깐 별로 안 올랐지만, 자, 순환하거든, 순환. 그러면 다음 타자야. 걱정할 거 없어. 화학, 2차전지 관련으로 올라갈 때,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비슷한 수준으로 외국계 매매 이루어졌고, 걱정 없습니다. 현대로템도 홀딩이다. 현대시멘트 홀딩. 자, 남북 경협이 강세다 그랬어요. SK하이닉스는 얼마에 던지면 좋겠느냐. SK하이닉스 어저께 이야기하신 것 같긴 한데, 오늘 반등 많이 나왔죠? 얼마에 샀다 하셨더라? 8만 7천원인가 샀다 그랬죠? 야, 이거 맞추면 머리 좋은 건데, 8만 7천 얼마인가? 본전 당장 오긴 좀 힘들어 보인다. 8만원에 끊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좀더 지켜보세요. 너무 강하게 뛰어 올랐어요. 빨리 끊을 필요는 없고, 외국계 오늘 매수세 조금 잡히고 있는데, 자, 전기전자가 낙폭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반등 시도 나왔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추세를 못 돌려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지부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나라 우량주에 속하니까 너무 급하게는 던지지 마십시오. 자, 던지는 거는 7만원, 7만 2천원 깨지면 그때 비중 좀 줄이십시오. 그거 말고 8만원 가면 헤딩 좀할 것이고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시장 상황이 돌아서고 있으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8만 7천 맞죠? 야, 살아있네. 머리 살아있어요. 산수만 좀 못하지. 다른 머리는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K하이닉스, 그냥 장대 양봉 하나 때리 박았습니다. 베리 굿입니다, 이거. 삼성전기 아침에 살짝 언급했어요. 야, 7% 날랐어요. 분봉 매매를 할줄 아는 분이라면 오늘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죠? 이럴 때 보고 같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왜? 평소에 꼬르고 있던 종목이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잘 올라가가지고 못 샀을 뿐이지. 그러면 적당히 눌려주면 시장 턴하는 게 분명히 IT 전기전자 쪽으로 오늘 매수세 잡힌다고 제가 이야기했으면 알아서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현대로템하고, 현대시멘트도 한번 추이 잠깐 볼게요. 현대로템. 24,500원. 그 다음에 현대 시멘트. 44,000원. 야, 생각대로님도 진짜 팬이긴 팬이네. 거의 뭐90몇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현대로템 먼저 볼게요. 닥터케이가 여기서, 살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현대로템 24,000원이네. 더 전부터 샀네. 그죠? 자, 이것은 3만원 안 깨면 홀딩. 오케이? 내일, 조건 두 개. 음봉 크게 떨어지거나 3만원 안 깨면 홀딩. 이해되십니까? 자, 더 빨리 잘할수 있으면 3만천원 깨지면 좀 던져 나가십시오. 절반 정도 던져 나가고 그 다음에 3만원 정도 안 깨면 조금 더 들고 있다가 주간하지 마세요. 좀 부담되니까 적당히 챙겨 나가세요. 그 전략 현대시멘트. 그런 거 하나하나 좀더아 세밀하게 잘 해내면 수익이 더 극대화 되는 겁니다. 현대시멘트는 8만원대가 조금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처지면 자 월성 깨는 음봉은 뭐라고요? 월성 깨는 음봉은 매도 시그널입니다. 44,000원이니까 이거 많이 올랐네. 야 여기 샀네. 이건 쟤 때문에 잘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해놓고 왜쟤 때문에 고맙다는 겁니까? 내일이라도 이런 음봉이 월성 깬다. 절반 이상 던져야 됩니다. 3분의 2 가까이도 던지세요. 그리고 적당히 눌려주고 이 이평선 20일 올라오고 60일 턴하면 거기서 나머지 또 팔았던 거 적당히 들어가면서 치고 박는데 8만원 선까지 정도를 일단 단기 목표. 8만원에서 9만원. 이건 슈팅이거든요. 그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까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도 이야기 드렸고 삼전도 이야기 드렸고 자 그래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 박살날 때100%안 들고 있었습니까? 비중
그런데 반등시도 넣으려고 폼 잡고 있고 그게 예측이 되는데 여러분 쫄아가지고 10% 15% 비중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비중 60% 이상, 그 다음날은 70% 이상, 빠르게 잘할 수 있는 사람 100%로도 100%라도 확충해라 했습니다. 들었다. 7번 넘겨보십시오. 들었다. 여기서부터 사 들어갔습니다. 그죠? 여기부터.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강조하고 있었으니까. 코스닥 부담스럽다. 외국계 매수세 안 들어온다. 근데 매수세 들어오는 거 확인 딱 하고,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바로. 전략대로 시행한 거 아닙니까? 외국계 들어오네. 바닥. 여기서 이만큼 샀던 거, 개인이 샀던 거다 원위치 됐고, 반등 시도 두 번째 더블 바닥. 외국계 기관 쌍꺼리 들어오면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코스닥. 들었다. 8번.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세우시고, 전략을 미리미리 큰 전략, 그 다음에 세부 전략, 그 다음에 내 종목의 전략, 내 종목도 시나리오 1, 2, 3딱 세우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딱 봤는데 어느 업종이 강하게 들어오느냐, 그 다음 순환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을 하면서 들어가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닥터케이 오늘 거품 좀 묶어요?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만, 포트폴리오 이거 불어서 날 거예요, 분명히. 추가해라 할때잘 추가하고, 던져라 할때 적당히 잘 참고를 하시면 불어서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업종 대표주로 시장 돌아설 때딱 물량 싣고 시장 깨질라거나 추세 깨질 때딱 던지고 나오기 때문에 손실은 작게, 수익은 극대화 될수 있는, 매매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닥터케이 이용법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개 말하는데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적당하니 담아가면 확률이 8, 90% 되기 때문에 깨지는 거 1, 20% 인정하고 나머지 80에서 먹으면 그게 누적적으로 수익이 나거든요. 그렇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개인들 던지고 외국인들, 기관 매수 들어오면 사겠다는 거는 잘못 들었습니까? 8번 눌러라 그랬는데 8번 아무도 없네.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LG화학 이거 반등 다음 타이밍이 나오면 충분히 갈수 있고, 삼성화재도 자 여기 라인을 이렇게 딱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여기부터 사기 시작해서 여기 사자마자 5% 날라가고 여기서 적당히 끊어먹고 다시 눌리면 사겠댔어요.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선 아무 문제 없이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계속 고입니다. 계속 고. 28만까지. 외국계 매수세 또 들어왔네요. 네이버, 반등 시도 나오고 강하게 장대하고 이런 데서 눈치를 채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전고점 인근이니까 밀릴 수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눌림목 딱 주는 순간 여기부터 들어가겠다 마음 먹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 이전에 카카오로 신나게 먹어주고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고 여기 인근에서 끊어내고 그 다음 선수로 네이버 들어간 겁니다.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방송에 다 있어요. 이것이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왔다 갔다. 이해되시죠? 자, 현대차 여기서도 추가 매수 이야기 드렸고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자, 12만원대는 부담 없는 가격이다. 충분히 중장기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는 가격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20일에서 좀 밀릴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여기가 강한 저항대예요. 여기를 잘 뛰어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저항권에서 지금 조정 받았던 겁니다. 자, 그동안에 그 전에 좀 올랐잖아요, 그죠? 그 전에 좀 올랐고 이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눌렸는데, 자, 순환매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현대차 포트폴리오 충분히 들어갈 만합니다. 실리콘옥스 아까 말씀드렸고 벨이 구세 모양이고, 자, 뜨면 전고점 인근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이제 장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던지지 마십시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고 싶은 사람 해라 그랬어요. 일단 짧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 밑으로 깨지면 던져내고 여기서 다시 주워 담든지, 아니면 적당하니 비중 싣고 들어가서 밑에 깨져도 여기 돌아서는 거 지지된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 그 다음에 또한번 저항 받아도 다시 눌림목 주고 재상승할 때 추가 매수 한세번 정도 해서 적당히 맞춰가는 전략 두 가지. 세 번째, 50만원까지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거. 세 가지 전략 드렸어요. 안 빠졌습니다. 별 무리 없어요. 사라고 했던 가격대 딱 그 자리입니다. 자, 들었다. 8번도 눌렀네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전기, 아,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거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자두님 혹시 잡았을까?
자두이야. 요새 바빠서 잘 못한다는 것 같은데. 야, 자두님 같은 평소 같으면 잡았을 건데 딱 고르고 있었을 거거든. 닥터 K 이야기한 거딱 메모해놨다가, 메모 딱 해놨다가, 야, 죽이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기법인가 하면요, 딴거 아니에요. 무조건 빠진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끝내주게 추세 좋게 가든 종목이 갑자기 출렁했을 때 반발 넣는, 리바운드 넣는 거 한번 먹는 기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 많이 써먹었어요. 신세계도 써먹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써먹었고, 등등등등등.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요. 이런 거, 이런 데서 반등 넣은 거 먹고, 그 다음 팔고 나니까 쭉 빠지고 안 들어가고, 추세 깨졌어요.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농심 같은 것도, 뭐, 여긴 건 신나게 사고 팔다가 딱 끊고 나니까 쭉 빠지잖아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음식료가 안 좋아요, 요새. 내수 음식료.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 내수주 뭐 제가 이야기하던 적 있던가요?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더니 왜 이야기를 안 하죠? 여기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이야기 자체를 안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3번. 추세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이렇게 리바운드 한번 딱 먹고 나옵니다. 끝. 그 다음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전부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리바운드 잡는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35만 원에 끝내주게 잡고요. 셀트리온, 여기 깨지면 25만 원 나온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가는 거 끝내주게 잡습니다. 방송에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간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맞아떨어지면서 상당히 강한 반등세. 내일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리고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낸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 불을 뿜을 겁니다. 쉽게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제대로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쉽게 털지 마십시오. 웬만한 상황 아니면 그냥 쭉 들고 가십시오. 어느 정도 수익 날 때까지.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5% 이상 수익을 일단 추구를 할 겁니다. 액액의 5%? 5%가 1년 이자 넘어선다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산지 얼마 안 됐어요. 2, 3일밖에 안 됐어요. 욕심 버려야 돼요. 잡았답니다. 자두. 야, 그러니까 제가 자두님을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야, 죽이잖아. 잡았다잖아. 여러분, 봤습니까? 잡았대요. 자, 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잡아가는 게 어딥니까? 그것이 경험이 누적이 되면, 제가 어저께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서 처음으로 본 문구인데, 수학하고 문구인데, 오래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오래된 습관, 그 노력은 나중에 실력으로 변한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꾸준하게 공부하고 노력한 습관이 오래되면 그게 실력으로 변한다. 이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김 여사님한테 이야기했어, 저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 50만밖에 안 들고 있어서, 아니다, 조금이라 했던가? 소액밖에 안 들고 있어서 그냥 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똑같이 매매를 해야 나중에 습관으로 몸에 배이기 때문에, 50만원 할 때는 뭐 대충하고, 500만원 할때 잘할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명심하십시오. 천천히 해 나가시더라도, 분명히 정석대로 내가 세운 전략대로 수행을 얼마나 많이 해나가느냐.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삼성전기는 여기 일단 목표치를 가져가십시오. 15만원, 14만 7천 정도. 그거 가지고 헤딩하면 적당히 끊어내세요. 그리고 또 눌림목 쪽 왔다 갔다 좀할 거예요. 횡보. 야, 잡았대. 진짜 끝내주네. 야. 자두님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둘이서 만난 거 아닙니다. 제가 서울 휴가 와가지고, 저 포함해서 6분 채팅방 분들하고, 족발 먹었어요. 보쌈. 아, 원래, 참,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못 먹었어요. 말한다고. 근데, 참 너무 좋았어요. 전부 다, 너무 가족 같고 참 좋았습니다. 전업하고 싶은 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지금 상태로 딱한 1년 열심히 하시면 어디 가도 크게 안 꿀릴 겁니다.
지금처럼만 열심히. 요새 좀 댓글은 좀안 올라와요. 리포트를 좀안 쓰네. 공부 댓글 안 올라온 게 조금 그런데 바쁘다 했죠?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반등세 강하게 나왔고, 자, 사막 콘덴서 우리 지우 선수가 요날 들어 하루 늦게 들어가가지고 잽싸게 손절해가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을지 모르겠다. 쳐다보고 있었으면 들어갔을 건데, 그지? 자, 지우 선수 잠깐 결장 중입니다. 일주일 결장 신청했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자, 여기 딱 포인트 나왔지 않습니까? 분봉매매할 줄 알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저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하루 종일 주식 많이 쳐다봤답니다. 분봉매매만 할줄 알면, 야, 오늘도 많이 먹었어요. 딱 이야기 저한테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들어갔나? 우리 치유 선수 맛집인데 이거는 그렇게 좋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먹었답니다. 어쨌든 포스코 캠텍도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었다. 눌리고 다시 돌파하면 따라갈 수도 있었는데 눌림목 주면 이것도 관심 가지십시오. 49,000대로 적당히 눌려주면 전고점 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거의 8, 9% 이상 수익 나요. 이거 위로 올라와. 포스코 캠텍. 스튜디오 드래곤. 이것도 관심 있게 일단 보고. 이것도 위에 저항을 받고 있어요. 단기간적으로 약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박 띄우면 더 좋은 거예요. 눌려주면 접근하면 됩니다. SFA 조금 고점대라서 부담스럽긴 하나 추세 크게 문제 없어요. GS 홈쇼핑 괜찮고 바이로매드 야 이거 많이 올랐잖아 그죠? 야 이게 바이오라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눌림목 주고 턴하는 거좀잘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카페 24 아직 멀었고요. 아미코젠 이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앞에 너무 세게 밀렸어. 좀더 지켜봐야 돼. SK 머트리얼 강하게 상승하네요.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면 17만 7천 건에서 접근해 볼수 있고 유진기업 우리 성도님이 전이 종가에 잡았다 했는데 사자마자 또 이야 3.6% 수익이겠네. 이야 축하드립니다. 성도님이 지금 요새 남북 경협에 딱 투자를 잘하고 계시거든. 외국계 썰어 담았네 오늘. 이야 굿입니다. 이야 상상이 날랐네. 위로 올라와 이거. 나르고 조정 받아야 됩니다. 가볍게 조정 받고 다음 갈때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모양하고 같다? 셀트리온하고 똑같잖아요. 보실까요? 닥터케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돌파하고 눌려주면 산다고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이 그죠? 상상이. 우와 돌파했네요. 눌려주면 접근 가능하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싹쓸이, 외국인 기관 싹쓸이. 관심 있게 보세요. 이거 올립니다. 위로 올립니다. 여기 올릴 필요 있나? 어차피 똑같은데 그죠? 위에입니다. 자 밑으로 갈수록 점점 처지긴 하나 상위권에 있는 것 치고 크게 무너지고 뭐 박살난 거 없습니다. 올라갈 때 같이 동참해서 잘 올라갑니다. 이것이 시장과 같이 연동되는 종목들이다. 이런 거 위주로 하셔야 돼요. 혼자서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말고요. 자,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종목들 정리해봤고요. 업종 대표주들 코스피 코스닥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내일도 갭 상승 강하게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 굿이다. 아직까지 풋다안 줄였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있는 애들 아직 다안 줄였어. 그죠? 그러면 내일이라도 또풋 산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별 걱정 없어요.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내는 오늘 신호탄이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막 들어왔거든요. 이것이 지속되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방송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료로 닥터K 많은 시간 여러분들께 방송 드리고 있는데 퀄리티 있다고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하십시오. 무료 방송 같이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추천해 주시고
광고 넣을 때는 열중수였하고 좀 들어주시면 저에게 도움 됩니다.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